오늘의 증권사 키워드 진단 키트 시젠이네요. KTB 투자증권의 이제 리포트가 되겠고요. 코로나19 변이 확산으로 국내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. 코로나19 진단키트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면서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에 또 추정치를 웃돌기도 했죠. 1분기도 호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. 투자 의견은 강력 매수로 올리기도 했는데 시즌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지난주에도 성장주에 대한 얘기도 잠시 또 나누지 않았습니까? 네. 근데 어떻게 보면 바이오 쪽도 성장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좀 웃돌지 못하면 주가 하락을 피할 수 없고 참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돼버렸습니다. 근데 오늘 진단키트주 시즌에 대해서 강력 매수 리포트가 나왔는데 강력 매수가 그리 또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. 맞습니다. 또 예.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그러니까요. 이 스트롱 바이를 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아하고 확신이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좀 리포트 좀 읽어봤는데요. 예. 작년 4분기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 1분기도 굉장히 실적이 좋을 것이다. 상당히 개선이 될 것이다. 이런 게 이제 리포트의 분석입니다. 그 작년 4분기에 이제 매출 4,100억 원, 그리고 영업이익 1,999억 원으로 이미 KTB 하우스의 전망치를 넘어서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는데요.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% 이상 늘어난 거고 영업이익은 50% 가량 개선됐습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적 성장세가 그렇게 기대되지가 않아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렇게 또 안타깝지만 빠를지 몰랐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연동돼서 실적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. 좀 이렇게 리포트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. 이달 초에 또 브라질에 400만 명분의 진단 시약을 수출하는 부분이 있고 뭐 이제 검사가 이제 일상화가 되면서 앞으로 이제 진단 키트 수요는 꾸준할 것이다. 이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사실 시젠 같은 경우는 작년 4월 달이었죠. 11만 원대까지 네. 올라갔었어요. 근데 지금 뭐 반토막보다도 더 떨어진 상황인 거죠. 저점을 좀 찍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긴 했었습니다만. 근데 지금 코로나 검사가 좀 일상화가 됐고 지금보다 좀 빠르고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 수요가 더 늘고 있는 그런 추세들인데 관련주들이 좀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시젠도 좀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. 어떤 좀 대응을 하고 있나요? 네, 맞습니다. 근데 조사해 보니까 시젠은 자가검사 키트를 생산하지 않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좀 이게 그 정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안 만든다 이런 그런 기조더라고요. 그래서 PCR만 하고 있는데 유전자 증폭 방식인데요. 예. 이 PCR 검사가 이제 우리가 하는 그 의료진이 면봉을 이제 코 안에 깊숙이 넣고 아니면 목 뒤쪽 점막까지 이렇게 채취를 해서 이제 채취한 검체를 PCR 분석기라는 또 기기가 있습니다. 거기에 넣어서 정말 길게는 하루 정도 걸리는 그런 기거든요. 근데 워낙 지금 또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하루에 일일 확진자 수가 10만 명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럼 시젠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러니까요. 이런 고민이 또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R 검사를 개선을 해서 테스트 PCR이라고 해서 30분이나 1시간 정도면은 이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PCR을 지난달에 또 내놨거든요. 그러니까 정확성도 가져가고 빨리 네. 결과도 얻어볼 수 있고요. 예. 네, 맞습니다. 사실 이제 주변에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. 워낙 요즘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으시니까 한번 심심해서 검사했는데 이게 자가검사 키트로는 음성이었다. 근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병원 가서 PCR 받았더니 양성이었다. 예. 예, 이런 말이 많단 말이에요. 예, 그래서 이제 PCR 검사 하고 싶은데 왜 처음부터 못하게 하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워낙 지금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PCR 수요가 다 그걸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시젠이 이 패스트 PCR 제품을 해서 좀 정확성도 높이고 좀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출시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런 거를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보고서의 분석입니다.